요새는 여자들이 그냥 만나요? 선 보고, 이렇게 중매해갖고, 선안 보고, 그냥 결혼할 때 달랑 가갖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이야기해보고, 뭔가 이래갖고 인연을 해야 되잖아. 그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 벌써 결정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념이 있는 사람의 대화와, 이념이 없는 사람의 대화는 다른 거예요. 이 멋진, 아주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괴하는 여자들은 항상 멋진 남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멋진 남자. 멋진 남자,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냐?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반할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얼굴이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그게 관계가 없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이념을 세우면 돈은 저절로 와요. 이념이 없으면 돈이 안 와. 이념이 없으면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면, 질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안 오면 나는 경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네가 손발로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밖에 안 오지. 그거는 딱 먹고 살 것만 온다고.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것은 경제를 그렇게가 일으키면 네가 딱 먹고 살면 딱 맞아요. 근데 어디 가고 어깨 힘을 주고 좀 잘난 체 했잖아요. 그만큼 힘들게 돼 있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경제를 일으킨 것 갖고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들어오는 거지. 어디 가서 기분을 탁 내고 기마이를 쓰게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마이 쓰는 길로 너는 이제 조금 요번 달에 살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기마이 두번 쓰면 두달 살기 힘들어지고, 기마이 세번 살면 석달 네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라. 기마이 뭐 써요? 먹고 살래. 육신으로 일하는 놈이 뭔 놈이 기마이를 쓰고 뭔가 잘난 척을 해서. 딱 먹고 살고, 저녁 되면 일찍 들어가 자고, 아침 되면 해 뜨기 전에 일찍 일나가 일하고, 또 저녁 되면 일찍 자고, 이 지랄 해야지.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네가 어려워지지를 않아. 성실하게 일만 해야 일하면은 너는 안 어려워지는 게라. 근데 조금 우리가 그왜그 문화생활도 좀 누리고 보름달 또 이쁜 걸 차놓고 한잔 먹고 이카메 볼라 그러면 너는 그러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적인 생각과 지적인 마인드로 해갖고 뭔가 일을 창출을 해야 그런 경제는 들어오고 이거로 갖고 그렇게 생활을 할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행 안 합니다. 나의 질량들을 봐야 돼. 네가 지금 뭘 하는가? 오늘 이 사회는 엄청나게 질량이 있는 사회예요. 질량이 없는 사회가 아니다니까. 이 나라의 기운은 엄청나게 충만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 나라 이 국민들은 질량이 있는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어려움을 안 겪고 살게끔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이끌고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전부 다 경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지를 못한 것이야. 질량을, 사람의 질량을 우수하게 지금 이끌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사회가 되니까 질량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약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만 있으니까 이 사회 이끌고 나가는 건 엄청나게 힘들게 돼 있죠. 딱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쪼매난 거 묻는다 하는데 이걸 발 달고 들어간 게 엄청나게 방대해지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인연을 만났는데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연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3단계 깊이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너 힘과 내 힘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지라는 힘을 얻어서 같이 상생으로 해갖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 못할 게 없는 그만한 진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못 이끌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이끌어줌을 못 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했어야 됐느냐? 우리가 2차적으로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2차적으로 질량 있는 뭔가 가르침을 받으러 간 데가 교회고, 절이고,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고, 이런 데간 거예요. 1차적인 우리가 삶은 말이죠. 가정에서, 주위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의 교수들로서, 이렇게가 다 받은 겁니다. 받은 요거는 1차적인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조건을 가진 거지. 요거는 2차적인 아주 이 질량 있게 살게끔 때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요럴 때 우리가 1차적인 걸 갖추어 가지고 찾아간 곳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1차적인 질량을 다 갖췄다고 그냥 찾아갔나요? 1차적인 질량을 갖췄고 갖출 때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전부 다 좋았어요. 열심히 일할 사람은 일하고, 이렇게 질량 있는 사람은 질량 있는 이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체계 있게 잘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발전이 엄청 잘 됐지, 그때는.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겠고, 길이 다 열렸지. 뭐가 이랬는데, 1차적인 기운을 딱 얻고 나니까, 2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하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되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잘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질량 있는 뭔가를 원하니까 지금 뭔가 내 앞에 온 거를 사람도 내한테 인연이 왔지. 같이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을 거 1차적은 받았는데 2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걸 원하니까 사람끼리 받쳐갖고 어려워지니까 관계가. 인자 여기 실패를 하는 거 비슷하니까 인자 종교에 찾아가고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거를 도와달라고 간 거거든요. 갔는데 이거에 대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모르는 걸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상생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라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이거 뭐 이래 뭐 굿하고. 천도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갖고 자꾸 절시키고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이 교리를 배우라 그러고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이걸 갖다가 하라 그러고 자꾸 이런 것만 시키고 내 삶의 생활도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생활도 찾아온 사람들 너희들은 생활도를 닦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사찰에 있고 종교, 이게 정신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공부를 하면 자연의 도를 닦고 있는 중이에요. 자연의 도가 위예요. 생활도가 위예요. 자연의 도가 위입니다. 자연의 도를 닦으니까 생활은 기본적으로 알게 돼 있는데 자연의 도도 닦지 못한 자들이 생활도를 지금 닦는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의 도를 조금 모른다고 해갖고 군립을 시켜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우리 국민들은 생활도를 닦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었다 이 말이죠. 생활을 준 사람들은 생활도를 닦으라고 생활을 준 거예요. 그럼 생활을 안준 사람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고 짐승하고 놀던 돌멩이하고 놀던 자연하고 놀던 그렇게 하면서 네 고뇌를 닦으라고 글로 보낸 거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를 갖추고 생활도를 닦으라고 지금 생활 속에다 이어놓고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 이끌어준 거야. 지금 종교들이 앞으로
전부 다 자꾸 하느님을 믿읍시다. 뭐 이렇게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슨 시탈타 뭐 부처를 어떻게 합시다. 돌비한테 절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자 너희는 가고 올 땅이 없어요. 내가 싸가를 키울 거니까. 생활도를 닦는 사람들은 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을 찾아야 돼. 응?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말이죠.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 어디 마냥 저쪽에 저 티베트 마냥, 응? 티벳 마냥 전부 다 우 해가 이런 거와 그 저 요런 거 하나 이래 가지고 이 하면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평생을. 그러다가 죽어야 돼.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교회 가고 절에 갔다고 극하다가 죽자고 하면 이래인지. 큰일 나죠. 자연 공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으면 나라는 비폐해집니다. 응? 여기 맞아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자연의 큰 공부하는 분류가 있어야 되고, 응?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추는 분류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도를 닦는 거예요. 어. 그 지식을 갖추는 도를 닦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 3단계가 맞아줘야 조화로워지는 게라, 이 사회가. 천지도 모르고 그냥 좀 더 지식 도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릎 꿇고 또 돌비한테 절하라 그러면, 그리고 저거 하는 방법대로 다 하자 그러면. 큰일 나죠. 사회 지식인들이 없으면 말이죠. 지식인들이 뭔가 한 단계를 못 올라가면 백성들은 죽어요. 오늘날 지금 지식인들이 당신들이 할 일을 못 찾아가지고 당신들이 신나게 아주 이렇게 빛나게 꿈 지금 못 사니까 백성들이 갈 길이 없고 앞 길을 모르겠고 길을 못 열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에 힘을 갖춰놨고 지식인들이 지식을 다 갖출 때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놨는데 이 백성을 모르고 지금 지식인들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이마에 키워놨으면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이 동신들이 이게 또 얼마나 또 지금 혼날라고 지금 큰일 나요 이러고 있으면 하늘이 용서를 안 해. 백성들 고통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다 겪게 해준다니까 이거 큰일 나죠. 뭐 인연 하다 보니까 뭐 그 인연법을 물은 건데 그죠? 물고기든 뭐든 우리한테 인연이 어떻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어떻게 상생해야 되며 이런 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저 이게 그 왜 그 동물들도 우리한테 우리가 인연으로 살 해가 왔잖아요. 왔으면 요 밥을 잘 주고 얘랑 우리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말 잘 듣으면 안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이걸 단순한 인연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도움되도록 한참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이러면 요를 쓰다먹으면서, 요래 개라도 요래, 뭐 이래 말도,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봐요. 대판 죽여버리고 이제 인연 끝내자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게, 요 말 잘 들으면 요 금방 이래 잡아먹어버리고 인연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식물도 우리가 아주 보기 좋게 잘 자라고 향이 좋잖아요. 금방 인연을 끝내자 하는 게 아니고 집에다 갖다 놓고 같이 지내자 이러면서 이렇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응? 이게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지구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빚어놓은 거예요. 응? 식물 중심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에 있는 에너지 질량을 조화롭게 잘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고통받는 인생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연은 소중한 거면서도 인자는 바르게 좀 알아가지고 우리는 노력 안 하면 서로의 깊이 거를 얻지 못해서 우리는 힘을 못 써가지고 주저앉아 가만히 이제 꼼짝도 못 하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남녀가 만나갖고 부부가 인연이 돼서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2단계 에너지가 나와서 서로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힘이 되고 또 노력을 아주 이렇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단계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끌어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끌어내고 그 사람의 이제 무슨 이제 뭐 재능도 끌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돼가 있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돼.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데 상대가 내한테 이름을 준다. 자연의 그런 법칙은 절대 없어. 이해됩니까?